이거 위로 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또 누차 얘기하는데, 싼 집은 이를 개판으로 하고요. 또, 이렇게. 더러운 거는 손님이 어차피 씻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차를 뭐 어떻게 관리를 아예 안 하시나 봐요. 씻기만 하시고. 저녁에는 뭐가 된다고요? 동태는 거야. 아, 예.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는, 네, 아, 어쨌든. 닦아드릴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보세요. 이게 서로. 보세요, 이거. 네? 이거 보세요. 이 블랙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아, 바로 올라왔어요. 씹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은 2만 원이에요, 공임이.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고 착하지. 맑은 눈을 갖고 있고. 근데 이런 데서 이름 엮이면 안 되고. 이건 싹 걷어낼 겁니다. 게다가 그대로 연결하면 또, 이게 뒤에가 또 안 찍힐 수가 있어요. 선이 씹혀 있어갖고. 이게 안 찍혔다고 봐야 돼, 거의. 이거는. 아, 그러면 일로 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다 빼도 되고, 네. 이제 여기다 빼야죠. 여기다. 아, 글로 선이 올라가야 된다? 네, 이거를 진짜 개판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장님이 선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선이 여유가 있어요? 선이 여유가 있냐고? 예! 얘는 큰 차에도 꽤 스타렉스에도 꽤 있으니까 스타렉스에 맞게끔 흘리는 거라서 이런 거는 그냥 맞아요. 그래서 가만 안 되면 버릴 거예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끌어오고 넣어서 여기 왜 옷 닦으려니 하지 마세요. 옷 끝나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